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 결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안전도시 건설부, 농업기술센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상하소사업소, 의회 사무과 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 건설부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판규 안전도시 건설 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건설 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용 제2회 수용 예산에 대한 설명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에서 네 번째 국민의원 노후 교량 재가설이 있어요. 네. 네. 고개보원 저기 설성에 어떤 물어본가 혹시? 아, 이거는 설성계 아니라 모관은 두밀이 있는 소구계량에 대해서 지금 그 중간 그 교각 자체가 쳐져가지고 차량이 지금 못 다니고 잘 못 다니는 상태거든요. 그거 재가설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설계비로다가 해서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모관 없고 예. 설성계 중에 좀 낙후된 게 있어서 아, 그걸 또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네. 현장 확인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이. 네. 그, 저희 선택적 보시는 소아천 중절 사업이 있어요. 네. 그, 소아천 중절 사업을, 소아천 지방화천이나 소아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저희 사업비를 일단 책정을 해서 사업을 저희 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업자들, 사업자가 흙을 이제 중절하는 거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는 아마 노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준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네. 사업자가 이제 준설표를 본인들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 준설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 예산이 들지 않고 그분들이 필요한 이제 구간에 이제 토사를 이제 가져가서 채취해 가서 준설해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활용하는 방안. 예전에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다라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도요 얘기였었어요. 그 이후로 뭐 특별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소아천도 준설을 하면 또 이분들이 주변에 또 이제 또 어떤 매립지나 이런 데가 있으니 이분들 이 투사를 갖다가 일단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국장님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입찰을 줘서 뭐 본인들이 이제 토사를 증설해 간다든지 이러면은 좀 뭐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시는 또 예산 지금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6억이 또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 말씀드리고. 네, 그것도 어떠한 방편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사실 증설표 자체가 어디에 뭐 쓴다든가 그럴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지 매립을 위한 뭐 저지대라든가 이런 농사를 짓지 못하는 토지 같은 데 석토를 해서 농사를 짓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의 유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마 재활용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만 검토해도 가능한 그 방법이 있는 거로 그래,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도 되죠. 저희가 한번 해서 한 달 알아보면 예산이 많이 줄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위원님. 선배 쪽에 갖고 싶은 고패스 그 조성사업인데, 이게 15거리 증액일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요거는 저희가 지금 그 걷고 싶은 그 신토리동 사업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체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예산 자체가 18억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마저 기존에 그 8억 세운 거고 요번에 10억 세워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번에 추경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요 걷고 싶은 길에 대한 그 설명에 있잖아요. 어떤 설명이죠? 아니 걷고 싶은 길에 대한 그 뭐랄까 예산 거래든가 뭐 이런 예산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해주셨냐는 거죠. 이거 좀 한번 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예산을 잡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도 돼요. 지금 차 없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새로이 그 조형물이라든가 물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저 밑에 그 프로스펙스 있는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 지금 1차적으로 잡혀져 있는 게 그 실버 사거리 내려가는 그 길인 그 위 구간까지 해가지고 저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용역 업체를 통해 좀 용역을 설계, 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그 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00 시내 거리를 이제 가보면 이제 어떤 조형물적인 부분에서 그 지금 2000 시내 그 중앙사거리 그 메인 부분 있잖아요. 네. 어디 어떻게 말씀드리면 로데오의 딱 중심 부분. 아, 네. 반대하시는 분이 있네요. 거기 보면 그 조형물들에 대한 그 설치를 중국지지에서 벤치도 만들어 놓고 바닥 조형들도 만들어 놓고 다 해 놓으셨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관리가 안 돼요. 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형물 위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조형물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냐면 대충 이렇게 측면들이 이렇게 조형물 위에다가 침을 뱉어놓고 쓰레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이쪽 시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형물에서 물길이 유성되고 조형물들이 만들어지죠. 과연 이게 만들어지는 취지에서는 좋고 멋지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천 시내 이 조사의 지금 현황에 대한 어떤 문제점적인 부분에서의 파악이 되지도 않은 채에서 물길이 만들어지면 저는 그 물에 대한 어떤 오염 이런 부분 그리고 쓰레기가 투여되는 어떤 사운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과연 이 조형물 설치 사업이 그 로데오 거리의 환경 조성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먹자골목의 도시재생 사업은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그 주 저기 동파 앞에 있는 골목인데요. 네. 여기도 지금 저희가 그 바로 경관이라든가 도로 정비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형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도 일부는 조금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계속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적골목과 문화의 거리는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이 되고 통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뭐 계획적인 부분이 세부적으로 있습니까? 이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그쪽에서 지금 차량 길을 다니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가 그랬을 때는 주민들의 또 반발심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차 없는 거리가 아닌 그 바닥 정비라든가 그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를 해서 먼저 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 딱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조성을 하기 위한 이천시의 어떤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조형물이라는 그 이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조형물들을 단순하게 설치만 하지 말고 정말 관리도 좀 하고 왜냐면 이천시내 로데오 거리는 이천시의 얼굴입니다. 이천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이천시내 안 가보신 분은 한 분도 없듯이 얼굴이에요. 그리고 타지인들도 오면 걷는 거리가 로데오 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단지 지금 위에 그 로데오리 위에 이렇게 전구망처럼 쫙 되어 있는 것도 잘 관리되고 잘 불이 켜져 있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저녁에 나가 보면 화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추후적으로 또 제가 또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국장님께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305제곱미터 도시개발 인프라 구축해서 도로 개선을 하는데 참 바람직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기존 예산이 14억인데 추경이 13억으로 또 이렇게 새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뭐 사전에 어떤 조사나 분석 이런 게 잘못돼서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건지.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305페이지에 도시개발 인프라 구축, 비도시 지역 도시의 도로 개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총 기정 예산에 14억이 그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근데 이번 추경에 13억이 또 추가적으로다가 각 도로마다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예산에 뭐 일부러 다 안 넣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설계 변경이 있어서 이 부분을 13억 원이라는 돈 자체를 다시 본 예산은 14억이란 말이에요. 추경에서 14억 원을 하면 신설 같으면 이해가 된다 이거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추가적으로 이제 도로 개선을 더 하는 들어가는데 이 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아, 요거 저희가 그 비도시 지역 도시계획 사업 그 장동지구나 현방지구 같은 경우는요, 당초에 그 설계비만 세웠었고 추가로 할 때 저기 보상비를 세우고요. 그 이후에 가서 공사비를 이렇게 나눠갖고서 해보다 보니까 지금 이쪽이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난 사업비가 추경이 또 늘어나게 예상돼서 한 거거든요. 저 설계만 해서 14억이고 추가적으로 도로 개선하는데 13억. 아, 13억에 대한 14억에 대한 보상비를 다시 계산했던 금액이고요. 뭐 보상비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진행될 때 공사비를 저희가 더 세우, 추가로 다 또 별도로 다 줘서 한 번에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세워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일차 소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공사비를 편성을 해서 공사 발주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의 별도로 되어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건가, 네, 이런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은 다음처럼 그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로 개설이 되든 뭐가 되든 의원들하고는 어떤 교감이, 네, 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덜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그런 부분을 의원들과 의원을 좀 해야 의원들도 주민들이 역으로 물어본다죠. 네. 의원들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알겠지. 그렇게 알고 이제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교감을 통해서 같이 시민들한테 불편한 어떤 이런 부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선장님. 네, 307조에 화장품 보면 양 내한 아파트 개정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지금 기존 도로 소로가 있고, 예, 예, 그 이외에 별도로다가 다시 개설을 했는 공사가, 요게 그 지금 양 내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서 진입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진입을 했는데, 예, 나왔을 때는 지금 그 앞에 그 사거리, 상거리에 가서 유턴을 해갖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그
저기 들어갔던 도로 기존 네. 그 신호 있는 데에다가 네. 도로를 하나 갖다 별도로 다 붙여서 양원의 아파트 진출입을 원활하게 해기 위해서 만드는 집입니다. 네. 지금 있는 집은 그대로 내비두고요. 네. 그 삼거리 그 예? 거기 뭐라 아 레고코리아 그 신호등 있는데 그쪽으로 다 연결 도로를 연결을 해갖고서 맞추는 거죠. 기존에 진입되는 도로는 유지를 하면서 네. 도로가 이제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네, 노선을 별도로 바꾸는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설명은 어려울 것 같고, 네. 먼저 진입도로 새로 뚫는 거, 네. 그거에 대한 도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네, 상대 사쪽 보시면은 그 도로심 중립 택지감 보도 6도 설치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를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어디, 기존에 있던 데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 우리 그, 공설운동장에서 나오다 보면은, 그 서희동산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 그, 지금 앞으로는 그, 그 사거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네. 거기를 차선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육교는 철거를 시키고, 그, 중립택지개발과 연계되는 별도의 좀, 이천의 상징물스러운 그, 도로를, 육교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근데 이제 기존의 도로 폭은 이제 확장은 안 되고 기존 도로 폭은 아 거기도 되나요? 지금 도로 자체가 네. 2차선에서 6차선으로 다 늘어나거든요. 6차선도 2차선. 네. 그 저기 경찰서 우리 들어오는 입구부터 늘어나는. 네, 거기서부터 늘어나는. 2000 사거리까지 2000 사거리에서 또 신진 진리 사거리까지는 저희가 또 별도로다가 하고 이번에는 그 중립 택지 개발에서. 도로 자체를 2,400까지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걸 하면서, 그 중립 택지 지급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이제 LH 쪽에서 수익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비용까지는 그쪽에서 도로와 함께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지금 구상을 하려고 설계만 대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하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부분 이제 트렌드가 약간 아치형이에요. 네.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금 구조상의 이제 육교들은 잘 이용을 안 하세요. 아치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걸어 올라가시면서 내려오는 대부분은 이제 그런 아치형으로 네. 하시는데 이쪽 구조 이제 안 보고 이제 그거는 또 추후에 설계를 해서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뭐 좀 그런 게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씀드리고 그저 특색 있게 네. 이 사업을 단순하게 용역으로 짓지 않고 공모 사업 성격으로 해서 그 저기 설계를 준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협의를 해서 네. 지금 예단식들은 아시겠지만 930도 상에 있는 육교들은 대부분이 거의 이용률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네. 신분도 마찬가지로 그 엘리베이터까지 놔드렸는데도 이용을 안 해서 그 어떻게 보면 또 사고 유발을 하는 그런 또 그런 또 시설물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말씀드리고 하나 이제 아까 궁금했던 것은 이것을 LH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네. 네. 부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학원 부장님. 저희 지금 그 서원님 말씀하신 그 육교 설치 공사 있잖아요. 네. 2억 대상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설계비는 아니고 설치 공사 비용인데. 아니요, 설계비, 설계. 설계비죠? 네. 설치 공사 이렇게. 예, 예 설계비로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설치 공사가 2억이라고 하면은 터무니없는 비용 같아서. 예. 이 돈 갖고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네.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치형이 되든 뭐 어떤 방법이 되든 미적인 것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인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권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진리동에 있는 육교 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서희동당에서 내려와서 지금 그 설치하려고 했던 이 지역에 있는 육교 등등을 이천 시민들이 많이 그걸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인근 상가들 전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재산 가치가 하락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여기 가보면은 하루 이용객수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또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입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만을 실제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에 하이닉스 앞에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하로다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네. 그런 지하 통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산과 산을 연결하는 공원 같은 데는 이게 바람직해요. 근데 이제 이런 산업도로 이런 곳에 입교 설치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전체적으로다가 그것까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저기죠? 그 자리하고 연결되는 예, 지금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공사비 확보를 하고 있는 근데 이제 그게 아는 그 사거리 있잖아요. 주공 아파트 예. 거기 사거리가 일단은 이제 다리가 있으면 이제 진입도로하고 나오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건너편에도 거기 이제 교통량이 이제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 교량을 만들어 놓은 데서 네, 네. 그러면 반대편도 그 뭐랄까 다리하고는 연결은 안 돼 있지만 거기도 이제 차로 하나가 더 이렇게 진입하고 나오는 그 출력을 더 같이 조성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상서 사업에서 나오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쪽 아니고. 어디? 여기 주공 앞에 있는데. 아 지금 저 주공 쪽에서 저기 보건소에서 나오는 길. 그 만나는 길이요. 아 거기는 그 교차로 단체를 갖다가 확장을 합니다. 아 그 확장을. 네, 자유전차로나 직진차로 우회전차로를 네. 별도로 만들어서 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거기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네. 같이 건너편도 필요한 네.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쯤 개통 예정인가요? 저희가 8월이면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네. 네. 그러면은 하여튼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렇게 차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리 이름 이것도 명칭이 되어있나요? 다리 이름도? 교량 명칭이요? 네, 네. 정확한 교량 명칭은 지금 그냥 저희가 아마 지금 복화 3교까지 있어가지고 복화 네. 4교라고 명칭이 있어요. 아, 복화 4교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명칭이 있어야 우리가 위치를 얘기할 때 그게 명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눈을 대고 있는 다리는 그 지역명을 따서 전에 그 안흥교로다가 일단은 당첨을 이제 받은 겁니다. 아는 거. 그거 몇 차선이에요? 들어가? 저는 4차선이에요. 아, 4차선.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도로 안흥교로 된다고요? 안흥교. 예, 지금 우선 방침을 하는 그 안흥교로 일단 방침을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그렇게 명칭이 되죠? 왜냐면 지금 그쪽은 안흥로는 도로 자체가 없어요. 네, 안흥로는 이쪽 안흥동 이쪽 주공 쪽이 안흥로 쪽이 되는 거지. 거기는 뭐야 42번 도로고 또 오기 후문이에요. 그리고 마음리에요 거기가. 그러면 지난번에 그 얘기 들었는데 그렇다면 뭐야 거기에 효양교가 됐던 마음교가 됐던 어떤 뭐 아는 마음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복화 1교 그리고 거기가 2교 지금 복화 2교가 3교가 되고 그 밑에가 4교가 되고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으면서 어떤 그런 명칭을 가져가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지금 뭐 근래에 그런 거 아니고 시작 단계에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거론돼서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해가지고 재검토하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에서 잘못 틀어지면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백사 오전이 멜버츠공 같은 경우도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북부 레포스공원이나 남부 하듯이 네. 그런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백사 오전 레포스공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왜? 분명히 그거를 시정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놓고도 책자나 이런 거에는 그대로 나온다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거는 확실하게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의원님, 그, 교량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다가 네.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교량 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네. 그 부분이, 왜냐면 거기 마음리와 바로 있잖아요, 또. 네. 그리고 뭐, 오비 맥주 품은 뭐, 이런 식으로 네. 표기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예, 네. 네, 아마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 약자 고행, 예, 환경 개선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죠? 아, 요거는 저희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데, 그,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노면 표지, 적색 포장하고, 그리고 바닥 방지성,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네. 아미 초등학교 내 5개소에 대해서 아,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그 2019년도 10월 13일 이래로부터 인식이법이 만들어지면서 뭐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들 뭐 이제 CCTV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이 돼갖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그, 지금 이제, 일반도로와,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되는 사고율을 조사를 했는데, 아파트 내에 그 어린이 보행 사고가 일반도로보다 5배가 높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밑에 또 보면은 이제 가속방지턱 설치 사업 요거는 또 어떤 소리죠? 아, 요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예. 그 지금 이제 앞에 그 교통약자 보호환경 개선 사업은 예. 뭐 아미초등학교, 탐사랑 요양원, 또 소정이 마을에 간 앞에, 유치원 앞에 뭐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거고요. 또 가족방지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9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안전, 이제 그 어린이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고 지켜지는 상황 속에서 그 좀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드는데요. 이 대체적인 예로 우리 어린이 스쿨 지역에 스쿨존을 지나가게 되면 30km 이하로 소행하라는 알람이 울립니다. 내비게이션. 이제 뭐 전체적인 모든 차량에 다 탑재가 되어 있죠. 근데 과연 어린이 스쿨존을 지나갈 때 그 스쿨존의 그 시간대의 범위적인 부분들도 언제까지도 적용이 가능시킬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학교의 시간대에 대한 어떤 분석도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하교를 하고 난 이후 때 시간서부터는 그 구간을 통과했을 때는 시간의 어떤 성향의 평등을 좀 갖춰줄 수 있는 유동적인 어떤 변화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교통이전과정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한 부분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이천시청에서요, 그 도로 시설들을 보면 다 대부분 그 주행자들 주의 관점에서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표지판, 뭐, 속도 감지기, 뭐, 카메라, 속도 판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횡단보도를 과장님께서도 시행을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칭찬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워요. 우리 이천시도 드디어 세련되게 변하는구나. 그 과장님 좀 나중에 좀 그 칭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 내 미취향 아동에 대한 보행사고 비중이 일반도로에 비해서 아까 5배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권위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 아파트들 신설 아파트들은 500세대 이상이 되면 어린이 승강장을 구비해야 되는 기준 의무의 기준치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송정동의 신이라켓TV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아이를 초등학생 아이, 중학생 아이를 같이 겸비해서 그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거의 반 세대 수가 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신인 아파트 그 신인 해피트리에서 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신방장을 이천시청에다가 한 2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게 자꾸 안 된다. 근데 아마 아파트 별들마다 승인이 없던 있었나 봐요. 유천상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근데 이런 지금 이제 이 교통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시행이 되는 부분에서 안전을 이렇게 추구하신다면 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전 또한도 그 어떤 좀 체계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뭐 이 아파트 관리 자체는 좀 대가에서 하고는 있는데 교통과 관련돼서는 저희 국가에서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실증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표적으로 진심을 드려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체계적이고 더 아이들의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서 그 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새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되는 거죠? 설치 이거는 저희가 그 소방서 앞에서부터 복합역까지 그 단말기 10개하고 신호 제어기를 교체를 해서 원스톱으로 차량이 긴급할 때 지나갈 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구간에 맞게 되는 네, 예.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체계적으로다가 전개해 나가려고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신호 시스템 구축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이 올라왔는데 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좀 궁금해서 예. 질문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15쪽에 보면 그 노선 용역이 있어요. 4억 한 2천 정도 되는데 이 노선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저 지방대중교통 수입 노선 개편 용역이요? 네. 이거는 그 법적 사항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5년에 한 번씩 개편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노선 용역 한 번 또 해줬죠? 네, 전에 한 걸로 알고 그렇죠. 네. 근데 이 노선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 혹시 아세요? 요 근래 들어가지고 조금 더 그리고 차량이 또 증설이 안 된다 보니까 더 아마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주민인지 혹시 아세요? 뭐 장원 쪽에 대체적으로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노선을 이제 변경을 하고 운영을 예. 하고 그 이후에 하루에 장원에서 이천까지 직선으로 다니는 코스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그건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지금 축소가 4대로 알고 있어요. 4대로 네. 4대도 시간대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네. 그때 2대가 아마 몰려있고 또 오후에 퇴근 시간 무렵에 이렇게 몰려있어요. 그러면 낮 시간에 장원에서 입천을 올려면 설성 모가 단월동을 해서 입천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불만이 2시간이 걸리시네요. 또 역시 낮 시간에 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 노선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왜? 뭐 직선으로 가나 돌아가나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역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 노선 개편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반영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용역 이분들하고 네. 이분들은 지역에 대해서 뭐 알게 알겠죠. 그런데 네.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모르지 않을까 실생활에서 왜 그분들은 승용차 타고 다니지 버스 타고 안 다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애로점을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용역할 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불만 있는 분들,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라는 분들을 용역할 때 같이 좀 의견 청취를 다른 사람들한테 할 게 아니라 그분들 의견 청취를 해줘야 된다고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는 투자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원의 이제 정류소가 있죠. 임시 정류소가. 네. 네. 그런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뭐 별도로다가는 안 가보고요. 지나가면서는 좀 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이제 민원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갔었는데, 아, 가보니까 무인이에요, 무인. 네. 무인이다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네, 카드가 없으면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업주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은 이제 잠깐 와서 그 어떤 뭐 다른 어떤 이제 일만 보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좀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부분에 예산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어른들의 편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의 편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돼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번에 그 노선 이 용역하는 데 있어서 네, 의견 이런 걸 좀 많이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도 이제 그 대중교통 게이트3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게 전체 틀을 바꾸시는 건지 그냥 마일리지를 뭐 개편 정도로 바꾸는 건지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금액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좀 볼 것 같은데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이학 과장님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이학 과장 김상원입니다. 저희가 그 버스 노선까지 개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택시도 각 마을 직속한 곳까지 오지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되고 입주자가 다 완료되어 있는 아파트, 새로 생긴 학교 지금 이때까지 4년, 5년 동안 그 5년 전에 노선 개편을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했는데 5년 동안에 개발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 시민들이 그 노선이 없는 역이 또 세 개 만들어져 있는 거 복합적으로 노선을 전체가 개편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되게 불편한 입장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공영제 시스템부터 마을버스 검토까지 그 다음에 현재 시내버스하고 고속버스 광역버스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기도나 뭐 국토부 그 다음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 노선도 다 감차시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공영버스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터미널까지도 고려 대상이 되나요? 예, 지금 장원 터미널은 저희가 올 8월 달에 장원 터미널은 개인적 사업 면허을 받았는데 그 운영이 부실해서 30년 이상 부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8월경에 허가 취소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장원 대중 복합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시설. 그리고 임시 정류장도 장원 버스 터미널에 매표 수수료 가지고 10년 이상 경기대원 고속이 임시 터미널에 나와서 경기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서 나와 있는 상태지만 그 뒤쪽에 토지 보상하고 다 90% 정도 완료됐는데 저희가 이제 국토부나 농림부에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장원의 대중교통 복합시설을 다음 달에 착수를 해서 저희가 건물을 새로 준공을 시켜서 터미널을 만들 공용 터미널을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그 이천 시내에는 아직 공사 대상이 안 됐나요? 이천 시내 버스 터미널도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봤고 또 교통 문제점이 있고, 조선제
버스터미널 실제 사업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에 계시는데 연세가 좀 한 85 정도 되는데 사업할 의향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공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대기업에서도 지금 터미널 사업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민간 투자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저희가 사업자 면허를 강제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도 뭐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노선 개편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제 시내권은 좀 환승 개념의 어떤 노선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임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틀을 개편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런 증차 뭐 아니면은 어떤 노선의 증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표현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시내권만은 일단은 좀 환승 개념으로 그 버스를 타서 목적지까지 삐기 돌다 가니 시내에서 걸어서 가면은 뭐 한 10분이 거리를 버스를 타면은 뭐 30분 걸린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환승이니까 내가 필요하면 어떤 그 거점에서 환승을 해서 다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만 해도 시내권에서는 이거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 컴퓨터는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이제 예산이 들어간 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그 전체적인 이제 건설이나 뭐 이렇게 공사하는 거를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 국장님과 이렇게 분기별로 네. 그러니까 매달 하면은 바쁘시니까 분기별로 이제 2000시가 이제 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또 우리 시의회하고 좀 같이 나누면 어떨까는.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항상 해서 뭐 그 간담회를 좀 가지면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많은 공사들이 왜 공사를 하는 건가요? 뭐 공사를 왜 도로를 팔지 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사하는데도 공사명이라도 이렇게 부착을 시켜놓으면 무슨 공사구나를 인지를 할 텐데 그냥 나가서 공사만 하니까 그 아는 것도 설명을 계속 우리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현촌 호구공 가는 길, 거기에 민정공원 가는데 그 중앙에 교통공들이 많이 쓰러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주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도로에 있는 거를 전반적으로 그게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주술까 하는데 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굉장히 민간적으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규제 공유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 터미널로 진입하는 도로 기적이나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지금 몇십 년째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거 경관조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 좀 해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차량으로서 부품공사가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도로 하나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자기 도로처럼.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검토하겠습니다.